작은 국내산 생당마스.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주문하신 분들이 이제 드셨다가 이제 닭을 바로 못 드시면 냉동하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냉동을 처음부터 제가 애초에 냉동을 드려버리면 녹였다 해도 녹였다가 얼렸다가 녹였다가 얼렸다가 하면 닭이 별로 안 좋아져요. 육질도 떨어지고. 처음부터 아예 저는 냉장만 드려요. 부드럽게 드시라고. 겉에 무른 거는 다 빼버리고 아삭아삭한 거구나. 이게 나중에 야채랑 같이 드실 거라서 야채가 물러버리면 식감이 많이 떨어져요. 술을 이렇게 계량한 다음에 술을 한번 끓여가지고 그 술 안에 있는 알코올을 날려서 단 성분만 만들어줘요. 술이 이제 계속 올라가요. 이게 지금 알코올을 날리는 과정이에요. 다 끓어서 지금 불이 안 나오잖아요. 이게 지금 다 알코올이 다 날아간 거예요. 그럼 이때 설탕을 넣으시고 이제 불을 끄시면 돼요. 이게 설탕을 넣고 끓여버리면 안 돼요. 이게 타요. 타니까 불 끈 다음에 설탕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일반 해설탕이 아니라 사람 해설탕이라고 그래서 사탕수수가 99% 이상이에요. 거의 뭐 사탕수수라고 보시면 돼요. 일본 요리에서 되게 많이 쓰여요. 이게 구이용으로. 된장구이 용도에 아주 미소약기라 그래서 되게 많이 써요. 이걸 다 이제 이게 풀어주면 돼요. 이제 된장 소스는 끝나는 거예요, 사실. 아까 만들어 놓은 걸 식혀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제 사용하면 돼요. 한번 이렇게 치킨집은 안 해봤지만 치킨집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여기다 이제 담을 거예요. 이제 물을 올릴게요. 소스가 줄어들지가 않잖아. 이게 다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, 닭에서. 그러니까 절대 기름을 많이 섞으면 안 돼요. 나중에. 이게 다 기름이 지금 닭에서 나오고 있는 거라서.
야채, 양고, 소스. 저희 제조 레시피 설명서랑 있어요? 한번 참고해 주세요.